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정부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나 조례마다 또 지역마다 청년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의회에는 3명의 의원이 청년 정책 연구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데 모여 정치가 아닌 정책을 논의하는 건데 강릉시 의회에서 가장 젊은 홍정환 의원도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법령과 조례, 지역에 따라 청년에 대한 정의가 달라 세세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자체마다 이 청년 연령이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뭐가 필요한고 뭐가 필요한 건지에 맞춰서 저희도 이런 행정적이라든지 뭐 조례가 좀 바뀌어야 되고 세분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올해 44살인 홍 의원은 태백이나 정선, 평창에선 청년이지만 강릉에선 청년이 아닙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땐 청년이 아니지만 동시에 청년 농업인이기도 합니다. 청년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청년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엔 15세 이상 29세 이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엔 청년을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엔 39세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엔 15세 이상 34세 이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엔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청년입니다. 지역별로도 다 다릅니다. 강원도와 인천, 대전 등 다섯 곳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서울과 대구, 충북 등 10곳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부산은 18세에서 34세로, 전남은 18세에서 45세까지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별로도 규정이 달라서 강원도와 원주, 동해, 삼척, 속초, 양양, 양구 등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강릉, 춘천, 고성, 인제, 화천 등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선구는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태백시와 평창구는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제각각입니다. 또 청년 농업인을 지칭할 땐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를 말합니다. 청년 인구가 더 빨리 감소하는 작은 지역일수록 또 농어업처럼 청년층이 더 빨리 사라지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법령이나 조례가 청년층을 확대해 적용하는 겁니다. 사업 성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그런 사업에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그 창업한 청년들과 같이 일하는 또 청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만드는 사업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조례마다, 지역마다 청년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게 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중장기 청년 정책을 고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폭우와 폭설, 이상기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늦추는 해법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탄소 중립 실천이 중요한데요. 정부, 지자체, 공기업에 이어 대학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임현진 씨. 외출을 할 때면 잊지 않고 텀블러를 챙깁니다. 카페에서도 일회용 잔 대신 텀블러에 음료를 받습니다. 평상시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한 뒤 분리수거함에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진에 담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교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문구점에서 물건을 사는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텀블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지 아니면 잔반을 안 남기려고 조금 받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말로만 실천해라 실천해라 하는 것보다 이제 포인트도 주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대학이 소비자 기후행동과 함께 기금 2,500만 원을 우선 조성했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알지만 다소 멀게만 느껴졌던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학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대학 건물에 태양열 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고 학과별로 친환경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이 감소시켜 탄소 배출권까지 갖겠다는 비전도 세웠습니다. 국내 최초로 탄소중립 실증 대학을 선포하고 기금을 조성하여서 기후행동 보상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중심이 되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북대와 고려대, 서울대 등 탄소중립 캠퍼스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학문의 전당인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면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교육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강원대학교 경쟁률은 5.58대 1로 지난해보다 0.8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캠퍼스별로는 춘천이 7.17대 1로 가장 높고 도계 캠퍼스가 4.95대 1, 삼척이 1.98대 1입니다. 춘천교대도 올해 5.77대 1로 지난해 7.37대 1보다 낮아졌습니다. 반면 한림대는 5.19대 1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1,41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생활임금보다 2.5% 인상됐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555원 많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와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한 달 209시간을 근무하면 238만 5천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강원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강원FC가 K리그1 4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고 탈꼴찌에 성공했습니다. 강원은 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5분 선제골을 내준 뒤 가브리엘과 갈레고, 김대원이 잇따라 골을 넣으며 3-1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강원은 올 시즌 4승 12무 14패로 오늘 대구FC에 패한 수원삼성을 제치고 리그 11위로 올라섰습니다. 피말리는 강등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강원은 오는 24일 일요일 오후 2시 강릉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 리그 31차전을 치릅니다. 지난 1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8,000톤급 컨테이너선이 오늘 동해항에 입항해 국제 전기항로 시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입항한 컨테이너선은 8,000톤급 최대 선적 700TEU 길이 121m로 앞으로 두 달간 월 3, 4항차씩 시범 운항합니다. 또 11월부터는 정기 주 1항차씩 블라디보스토크와 동해항 부산항을 오가는 경로로 운항하게 되며 동해항으로 우드 펠릿 2탄 등을 수입하고 중고차와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하는 정기적인 루트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제48회 정선 아리랑제와 제11회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이 9만 명이 넘게 모이며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는 8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7연 제례와 아리랑 대합창 개막식, 아리랑 대경창과 정선군 주민 아리랑 퍼레이드, 폐막식까지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또 아라리 공원과 정선 도심에 마련된 프린지 무대를 통해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나흘 동안 9만 2천 명이 모여든 이번 아리랑제는 웰니스 관광도시 정선, 가리왕산 국가정원 홍보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홍보관도 마련됐습니다. 평창군이 오는 22일부터 고성군에서 열리는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 131개 기관단체와 함께 입장권 4만 장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평창군과 지역의 131개 기관단체와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는 입장권 4만 장 구매 약정 기탁식을 열고 엑스포 기간 중 평창군청 전 직원과 산림조합, 임업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참관할 수 있도록 교통편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